세나게 최초 소와 사랑에 빠진 리트리버가 있다. 애틋하다 못해 서로 죽고 못 산다는 제보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세나게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나게 특파원. 어머니 누굴 찾고 있는데 혹시 이 개 본 적 있으신가요? 일단 범. 개가 소랑 뽀뽀를 하고 있네. 네? 이상악마? 걔랑 조악마이. 아, 좋아해요. 이 마을에 어디 있다고 그러는데? 이 개가? 개 모른대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힘올라요 피디님. 저희가 누굴 찾고 있는데 혹시 이 개를 혹시 아시나요? 아 있어 있어 내가 봤어. 아 왜, 그래? 내가 아. 이 애를 잘 알아. 왜냐면은 누군데요 얘? 이거 저 뭐시기 우리 저 형 나는 형발 된 사람이고 아직 뭐 그 사람 손자가 손을 키는데 그 막에 내가 태우실로 하고 이제 봤어. 아이 아름이 이거 차하고 참 친하게 잘 놀고. 누구라고 이름? 아름이 아름이. 아름이. 아름이었구나. 이름처럼 예쁘고 고울지 그 모습이 궁금해지는데요. 아름아,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유명 인사 아름이가 사는 곳은 전라남도 땅끝 마을 해남. 이 친구가 아름인가? 벌써 봐, 이 사진이랑 한번 볼까? 아름이 맞아? 아름이? 리트리버는 맞는 것 같은데. 친구 아름이 맞아요? 오이구 착하네. 이 친구 알아요 이 친구? 그 친구는 맞아? 아름이 아니에요. 네?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아 우리 이 친구 찾아봤는데 네. 이 친구. 네. 혹시 아세요? 네 얘는 아름이고요. 얘는 아름이 신랑이에요. 아 신랑이에요? 네. 아름이의 신랑이었구나. 어쩐지 듬직하더라. 반갑다 다오마. 자, 드디어 아름이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야, 아름아. 어, 넌 또 누구니? 아, 얘, 내가. 예, 얘는 목하고요. 아유, 귀여워라, 목하야.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엄마 어디 있어? 탔던 개가 여기 아름이. 아, 오, 아름이 안녕. 아, 이 친구가 아름이에요? 아름아, 너 찾느라 고생 좀 했다. 소랑 뽀뽀한다는 리트리버 아름이. 영상 속 아름이가 맞네요. 맞아. 사실 확인을 위해 목줄을 풀어보는데요. 어? 잠깐만. 축사는 그쪽이 아닌데. 아, 아름이 급했구나. 급했어. 시원하게 볼일 보고 아름이가 향한 곳은 축사. 소 앞에 앉자마자 두 마리의 소가 관심을 보이는데요. 그리곤 아름이의 몸 구석구석을 핥아줍니다. 사람이 있건 말건 진한 애정 행각을 선보이는 소와 아름이. 아 참 괜히 부끄럽네. 어? 벌써 끝? 볼일 다 봤다는 듯이 소가 물러서자 아름이도 자리를 뜨는데요. 아름아 설마 다른 소한테 간 거야? 그런 거야. 아니 알고 보니 여러 마리 소와 애정 행각을 벌인다는 아름이. 보호자도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데요. 아름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제가 가끔씩 쓰다듬어 주긴 하지만 소들이 혓바닥으로 쓰다듬어 주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걸어 다닐 때부터 송아지들이랑 같이 뛰어놀았거든요. 그 송아지 겨울에 송아지 등을 틀어줬는데 그 밑에서 송아지들이랑 껴안고 자고 있더라고요. 완전 꿀잠자네 꿀잠자. 아름이 다오미 부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벌써 2년째 축사 생활 중인데요. 희한하게 유독 아름이만 소 사랑에 진심이랍니다. 말려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한테 가서 저도 애타고 다음이도 애같아요. 다음이는 남편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름이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외도 중인 아름이 때문에 다오미는 팔자에도 없던 송아리 중인데요. 남편 성화에 못 이겨 오는 것도 잠시뿐. 아유, 다오미 속상하겠다. 다오마, 왜 이렇게 캥거루처럼 뛰는 거야 맨날. 다오미가 그렇게 펄쩍펄쩍 뛰는 게 아름이만 풀어줘서 그런 것도 있고, 아름이가 자기한테 안 오고 소한테 가니까 질투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부부의 비밀이 또 있다면서요? 형제 부부예요. 저 한 몇 개월 전에 다오미랑 아름이랑 같이 풀어놨는데 얘네 둘이 안 보여가지고 찾았는데 결혼해버렸더라고요. 결혼은 이거 말릴 수도 없고, 결혼하는 순간 목화가 태어나버렸어요. 엄마, 아빠, 동생은 필요 없다게. 지금 면사무소에 중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면회 알아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중성화를 시켜야 풀어놔도 결혼은 안 할 것 같아요. 끝이 다오마? 축사에서 사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자의 애정이 담긴 루틴. 바로 힐링 산책인데요. 리드 줄 없는 자유라니. 야, 너희들 진짜 행복하겠다. 이쪽 저쪽 둘러봐도 온통 싱그러운 향 가득. 종일 묶여있는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랍니다. 아름이랑 다오미는 완전 영화 속 주인공이네. 다오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소가 전혀 부럽지 않겠는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풀밭은 소 먹이용으로 기르는 풀인데요. 얼떨결에 리트리버 가족이 더 호강하는 중이랍니다. 풀밭에서 자유로운 건 좋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점이 있다죠. 한여름에는 진드기 때문에 못 놀게 하고, 지금 잠깐 이렇게 여기 와서 같이 놀아요. 운동장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치, 모카야? 모카 일로 와. 모카는 너무 신나게 놀았나 보다. 신나게 뛰어놀았으니 이제 배꼽 시계가 가동할 때죠. 누구보다 열심히 뛴 다오미는 밥에 집중을 하는데요. 어이구 잘 먹는다. 어이구 잘 먹는다. 아름이랑 모카는 더 놀 거야? 마침 소들도 밥 먹어야 할 시간. 이 시간만 되면 보호자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있대요. 제 모카예요? 모카야, 거기서 뭐해? 늘 있는 일인 듯 소들은 그저 먹는 데 집중을 하는데요. 이 와중에 아름이의 소 사랑은 변함없고요. 모카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어?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아유, 잘못 본 게 아니었네요. 모카야, 네가 기미상공이라도 되는 거야? 자기가 손 줄 알아요. 아, 소사료를 먹네, 진짜. 제 사료보다는 소사료를 먹네. 왜 그러지? 얘가 소사료를 먹어서 그런지 생긴 것도 소를 닮아봐요. 닮았네, 닮았어. 근데 언제부터 소사료를 먹었대요? 그 소랑 친해지고 나서부터 한 두 달쯤 안 돼서부터 소사료를 조금씩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가 소랑 친하니까 자기도 소랑 친해야 된다고 이렇게 소사료를 먹나 봐요. 그만 먹어 이제. 얼핏 보면 강아지인지 송아지인지. 모카야, 소사료 안 돼. 그 시각 아름이는 여전히 축사를 배회 중. 이것도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 이번엔 소도 참지 않는데요. 소똥이라고 하기엔 크기와 모양이 다른데 글쎄 송아지 똥이네요. 뭐가 싫어하는데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걸렸다 걸렸어. 뽀뽀도 모자라 똥까지 먹는 거예요? 우유 맛이 나서. 아, 우유 맛이 나요? 네. 아, 저는 안 먹어봐서 몰라요. 안 먹어보신 거 맞죠? 아름아, 송아지 똥 좀 그만 먹어. 아, 걱정되시겠어요. 네.
있는데 입에서 송아지똥 냄새 나서 걱정도 되고. 다물어 은혜 아름아. 송아지똥 냄새 나. 아름아 송아지똥 냄새 난다고. 송아지똥 먹으면 아플 수도 있을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아름이가 똥을 먹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름이가 어디 있나 찾아봤는데 송아지 똥을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그때 살짝 충격이었어요. 뭔가 필요한 성분을 송아지 똥에서 섭취하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우유 맛이 나서 그런 거일 것 같기도 해요. 그날 오후 손님이 오셨나 본데요. 뭐 개를 돌아다니게 개. 돌아다니게 개는 풀어놓고 키워야 돼요. 무슨 풀어놓고 키워. 보호자의 호랑이 스승이신 할아버지가 축사를 방문하신 건데요. 재훈 씨가 긴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새끼 뵀는데? 손을 이렇게 한 번에 키면 안 된다는데 안 된다 해도 꼭 하나, 네 칸에, 한 칸에 네 개에서 딱딱 네 개 키워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왜 키킨다고 어디 했다냐. 한 번에 해서 두 번에 해서 그럼 소가 많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거 그래. 개가 중요하냐 소가 중요하냐. 소도 중요하지만 개도 중요해요. 무슨 개도 중요해. 에이, 먹기만 하지 뭐 이거. 개 그럼 쪼그려. 소를 잘 키웠을 건데 개를 이렇게 다마 기마가 화가 많이 나셨네요. 그 할아버지가 저 몰래 분양하려고 했었어가지고 한번 애들이 사라질 뻔했거든요.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피난하기 위해서 축사로 왔어요. 개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저 몰래 분양하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화를 풀어주려고 목화가 나섭니다. 송아지하고 뽀뽀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죠. 할아버지 이래서 강아지를 이래. 목화를 이래서 목화를 키우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할아버지 집에 키우실래요? 왜 안 돼 안 키워. 그럼 왜나? 화가 조금 풀리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왜 미워하시는 거예요? 들고 안 들고 문제가 아니라 이거 강아지를 한나나 둘이나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마리 키우는 아, 개 사료값도 많이 들지. 예. 너무 줄놓으면 줘버려야 돼. 누가 킨다고 하면 줘버려라. 사료만 많이 들고 그냥. 벌써 수년째 잔소리를 듣고 있다는 보호자.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가끔씩 멧돼지 내려오는데 애들 때문에 안 내려오더라고요. 무엇이 멧돼지가 내려와. 저번에 오소리도 여기 왔다가 애들 때문에 다시 갔어요. 오소리가 뭐 안 들어왔더래? 소사료 먹으러 왔더라고요. 소사료? 그 애들이 못 먹겠어. 잡지? 응. 사료값은 하더라고요 가끔. 야 이거 무슨 사료값이야. 오소리 그건 낫지. 사실 말은 무섭게 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종종 특식을 가져오시는데요. 잘 먹는 아이들 기특하죠? 뭘 갖다 줬어 할아버지가? 됐다. 겁나게 잘 먹네. 그런데 또 할아버지 덕분에 호강한다. 이거 갖다 줄게. 싸우다 정든다잖아요. 언젠간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을 날이 올 겁니다. 길었던 해가 뉘어뉘어지고 축사일도 끝이 보입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묶어놓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아름이는 항상 묶이기 싫어가지고 제가 묶으려면 하면 안 와요. 목화는 엄마 밥을 뺏어 먹고요. 근데 안 묶어놓으면 안 되나요? 안 묶어놓으면 혹시 이웃집 개한테 가서 싸움할까 봐 항상 집 갈 때는 묶어놔요. 그런데 목화 집은 어디 있죠? 130마리의 소들을 신경 쓰느라 바빠가지고 이제 목화의 집도 만들어줄 계획이에요. 목화는 어떻게 보면 축사가 집이에요. 아름이 소 잘 지키고 있어. 아름이는 지난 겨울 출산을 위해 축사 안으로 들어온 거고요. 목화 소 잘 지키고 있어. 멧돼지 오나 안 오나 보고 멧돼지 오면 물어야 돼. 축사 지킴이로 일도 척척 잘 해내고 있는 리트리버 가족. 아름아 목화야 좋은 꿈 꾸고 내일 보자. 둥근 애가 떴습니다. 얘들아 잘 잤니? 보호자도 축사 출근 완료.
아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개치약은 안 사놔가지고 구강 스프레이 뿌리고 그냥 칫솔로 종종 문대줘요. 그러면 소똥 냄새가 덜 나더라고요. 제발 똥 좀 먹지 마. 이빨이 누란 게 똥 먹어서 이빨이 누란 거 같아, 아름아. 똥 좀 이제 그만 먹자. 걸어 간대. 목욕까지? 오늘 무슨 날인가요? 시간이 없어도 아름이한테 소 냄새 나니까 이렇게 샤워 시켜줘야 돼요. 목화야, 목화야. 향이 좋다. 목화야, 의젓한 엄마와 달리 모든 게 궁금한 목화. 목화도 목욕하고 싶어요?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하나 봐. 목화야, 샴푸 가져와. 너도 해줄게. 샴푸가 마음에 들었구나, 그치? 결국 샴푸 도둑으로 변신! 먹으면 큰일 났는데. 아, 빨리 가져와야 되겠어요. 아름이는 목욕하도 말고 어디 가니? 어디 가? 아름아, 일로 와. 엄마와 딸이 정신을 아주 쏙 빼놓네요. 혼자서도 힘들 법도 한데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아름이만 목욕을 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아름이 볼 때마다 냄새 난다고 샤워 좀 시키라 하셔가지고요. 또 어디로 보내버린다고 하실까봐 이렇게 샤워 종종 시키고 있어요. 아름아, 방금 목하자마자 이게 뭐야? 목하, 일로 와. 보호자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마냥 노는 게 좋은 아이들. 아름아, 일로 와. 애 키우는 거나 개 키우는 거나 매한가지네요. 외출하시려고요? 아름이는 살이 너무 빠지고 목화는 너무 살이 너무 쪄가지고 걱정스러워가지고 병원 데리고 가려고요. 병원 한번 가려면 하루 일정을 비워야 하는 상황. 목화 주사 한 대 맞자. 울지 마요. 오늘 재훈 씨 큰맘 먹었습니다. 드디어 병원 도착. 건강 검진을 위해선 체중 체크는 필수. 태어나고 처음 몸무게를 잰다는데요. 헉, 진짜? 12.7이요. 기다려. 20.1.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아름이가 소똥을 좋아하고요. 소똥을 좋아하다 보니까 혹시 세균 바이러스 감염되고 그 안에 기생충들이 많아요. 소똥 안에는. 그래서 그 기생충들이 퇴비로 만들 때도 제대로 부숙이 안 되면, 완전히 이거 익혀지지 않으면 그 기생충이 옮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호자가 못 본 사이에도 틈틈이 소똥을 섭취해 왔던 아름이. 괜찮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 아름아. 기본적인 혈액 검사 외에 자연에서 사는 환경을 고려해 심장 사상충 검사도 했는데요. 다행히 지금 심장사상충은 아닌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다행히 안심이니까 소하고 더 익숙해져서 소의 음식이라든지 소의 분변을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 녀석의 심리상태라든지 건강불균형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같이 접근을 해나가세요. 그리고 아, 그렇구나. 다른 질병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VHS가 얘는 11 정도 나와요. 그 말은 10.5를 넘어가면, VHS가 10.5를 넘어가면 약간 심장이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5를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심장 쪽은 계속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무 짠 음식, 칼륨, 그다음에 칼슘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혈압을 올릴 수 있고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장사상충은 당연히 안 걸려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예방약을 꾸준히 좀 먹이시고 심장사상충은.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다. 아름이는 앞으로 잘 관리하는 거야. 난생 처음 병원에 온 목화는 어떨까요? 아이 좋아. 아이 꼬리 어떡할 거야 저거. 저는 게사료를 조금 준 것 같은데 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커지나 했더니 몰래 소사료를 먹고 있다고. 그러게. 네. 굉장히 활발해지고 심잡음이나 부정맥이 있지는 않으니까
이 녀석은 오늘 지금 예방사를 해서 이렇게 올라온 김에 네. 침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예, 됐고 이제 모카는 내려와라. 모카야, 살만 조금 빼자. 응? 알았지? 그날 오후 가까운 바다를 찾았습니다. 바로 아름다움이 부부의 금슬을 위해 바닷가를 찾은 건데요. 그런데 우리 보호자님 조금 서툴러 보이시는데 괜찮으실까요? 리드를 잘 못하시네. 물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 그리고 산책할 때 항상 풀어놓고 산책해가지고. 아 그래요? 사람 없는 데만 산책해요. 가끔 스트레스 쌓일 때 바다 오면 뻥 뚫리더라고. 가자! 조금은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빠 덕분에 부부 사이도 깨가 쏟아집니다. 아름아 일로와! 아름! 일로와! 조금 서툴면 어때요? 축사일로 바쁘지만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시는 걸요. 아름이 다오미도 아빠 마음 잘 알지? 소랑만 있으면 소떡만 먹고 그 생각이 좀 작아지니까 바다 와서 좀 생각 좀 트이라고 종종 데려와요. 우리 다오미 행복하겠다, 그치? 다오미 좋아요? 바닷소리 들으면서 누우니까 좋아? 일몰의 아름다움도 잠시! 다오마, 혼자 어디 가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죠? 어디 가는 거야, 다오마? 어? 너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아름이까지? 다오마! 아빠 껌딱지 아름이는 금방 돌아오네요. 아무리 홀링 하려고 해도 애들이 안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공부 좀 하시지. 네, 책 보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네, 소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다오마! 다오마! 이대로 다오미를 못 잡으면 어떡하죠? 저기 온다. 한참 놀고 나서야 돌아왔네요. 집에 가자. 나 피곤해. 다음에 또 오자. 오늘 꿀잠 잘 수 있어. 아이들은 멀쩡한데 재훈 씨가 많이 지쳐 보입니다. 너희도 오늘 꿀잠 자. 나쁜 꿈 꾸지 말고 좋은 꿈 꿔. 나도 너희들 때문에 오늘 꿀잠 자게 생겼어. 고마워. 늘 함께 하고픈 아이들. 보호자는 아이들을 위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랑 놀면서 송아지똥을 주워먹고 소사료를 주워먹고 그러니까 애들이 혹시 건강에 해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애들을 종종 산책을 시켜주면 콜링이 안 돼가지고 그게 선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살고 있는 리트리버 가족에게 행복한 견생을 선사해줄 설쌤이 출동합니다. 아, 이 해변에 저밖에 없습니다. 이 해변이 다 제 겁니다. 이런 데서 강아지들이랑 산책하고 뛰어놀면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멋지다. 그럼 오늘 좀 특별한 곳에서 살고 있는 리트리버 가족들을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오늘은 어떤 솔루션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밥 주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얘는 모카예요. 모카. 다오미 아름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고요. 아름. 저 친구야? 이 친구예? 네. 아유. 아 근데 생각보다 이거 약간 4개월 친구는 어때요? 엄청 커요. 살이 쪄 있어요. 비우기 잘 돼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이건. 얘가 모카의 엄마. 네. 야, 너 지금 4개월에가 엄마랑 크기가 비슷해져 가는 거 같아. 마름이는 뭐 아주 마른 건 아닌데 조금 마른 편이네. 네. 우리 딸이 좀 크긴 해요. 어, 어딨어? 아이고. 야야, 아름아. 아, 이러려고 가져왔, 이러려고 입고 왔어요. 여기서 이럴 것 같아서. 야, 그래도 우리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니까 좀 피하자. 좋다. 그럼 얘네들도 여기 뛰어노는 거고. 네, 여기서 뛰어노는 거. 와. 아, 이런 걸 보면 너무 좋은데 약간 느껴지는 게 있어. 걱정되는 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흔하게 제가 6년째 하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촬영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버라이어티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이. 아, 아이고. 야, 너 유지야, 너 조심해. 너 이거 뜯으면 안 돼. 지금 소를 몇 마리 키우고 계세요? 한 130마리 정도 돼요. 130마리? 네. 130마리에 강아지 한 4마리 하면 한 134마리 정도. 네. 축사에서 살고 있지만 보호자가 있을 때는 리드줄 없이 산책을 즐기는데요. 약 1,500평 공간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죠. 아무리 바빠도 보호자가 꼭 지키는 루틴입니다. 아, 잘 뛴다. 지금 애들이 이렇게 풀려있는 시간도 꽤 오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표정은 상당히 좋고 제가 봐도 많이 뛰어놀아본 경험은 있어요. 축사가 놀이터. 그렇죠, 완전 놀이터죠. 막 더럽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소똥에서 뒹굴고 이런 거 더러워 보일 그렇죠. 수 있는데 솔직히 저는 개 입장에서 생각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얘네는 전혀 더럽지 않을 거고요. 재밌는 여기가 놀이터이자 네. 자신의 집이자 놀이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애들이 정말 행복할 거다, 그런 면에서는. 네. 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 말리고 싶은 소와 아름이의 애정행각. 설쌤,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아, 귀여워. 오, 어떡해. 아름이랑 네, 소랑 같이 사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엄청 좋아요. 어, 이게 절대 적대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네. 그리고 아름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싫으면 사실 소가 갇혀있고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인데 네, 그렇죠. 안 피하고 있어요. 네. 너무 귀여워. 둘이 너무 좀 아름다운 모습이야, 아름다운 모습. 뭐야, 여기 있는 거야? 자는 거예요. 여기서 자는 거예요? 네. 소 밥 먹는 데서 자고 있어요. 아, 얘 다운인가?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귀엽긴 해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와도 맞닿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린 시절. 네.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람이랑 똑같이요. 네.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영어로는 SOL이라고 해요. Start of Life. 삶의 시작이 어땠느냐가 사실 대부분의 견생을 저는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네. 그중에서 진짜 중요한 거, 행동적으로 중요한 게 2개월에서 4개월이에요. 2개월, 4개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때네요. 그렇죠. 이때 긍정적으로 경험한 것들은 평생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모카도 마찬가지예요. 아름이도 마찬가지고. 태어나서 이 시기에 소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 소는 그냥 가족이에요. 소들이 이렇게 자주 핥아주면요. 네. 소 혈에 있던 그 세균이 미생물들이 애들한테 가서 혹시 안 좋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죠.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우리 아름이를 봐도 많이 핥아줘서 지금 몇 살까지 산 거죠? 지금 2년 정도. 그렇죠. 그럼 별 문제 없잖아요. 네, 별 문제. 피부병이나 이런 것도 맞아요. 없고. 네. 이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 핥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송아지들도 더 아파야 될 거고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핥는 건 둘째치더라도 송아지 똥을 먹는 건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축사일 때문에 매번 감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묶어둘 수도 없고 설쌤 괜찮은 거예요? 이 큰 애들 똥은 안 먹고 송아지 똥만 먹어요? 네, 송아지 똥만 먹어요. 그럴 것 같아. 우유 맛이 조금 나서 그럴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소화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똥은 진짜 노폐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네. 조금 무른 똥이 나오면서 소화가 안 된 우유 맛의 네. 맞아요. 똥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거기다가 후각이 좋은 애들은 네, 바로 바로 맡아버리죠. 그 보통 무른 연변 송아지 똥을 먹다 보니까 그 송아지 똥에서 나온 그 세균이 혹시 먹으면 아름이한테 조금 안 좋긴 하겠죠. 안 좋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은 위산에 죽기는 해요. 그래도 안 먹는 게 더 좋기는 하죠. 그래요. 뭐 똥을 먹는다고 무조건 병이 생긴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우선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똥 먹는 아이들한테 하는 건 이제 구충 같은 거 꾸준히 해주는 거죠. 네. 사람도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먹는 게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기본인데 그게 부족하면 절대 안 돼요. 애들 밥 양 좀 정해서 주세요. 네. 사료값이 지금 아깝다고. 배고플 거야. 네. 운동량도 많은데. 더 줘야 돼. 나는 이렇게 뛰어놀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도 많고 더 먹고 싶은데 사료가 더 있지는 못하다 보니까 이 아름이나 이런 아이들은 사료량을 더 높여줘야 돼. 개밥보다 소밥을 더 좋아하는 모카. 아니 글쎄 12kg이 넘는데요. 소사료가 비만과 연관이 있을까요? 나 이럴 줄 알았어. 제가 왜 이럴 줄 알았냐면 모카를 만져봤더니 애가 지방이 껴 있어요. 아 지방이 만져져요? 네. 그러니까 살이 저 개월수 지금 4개월의 개월수답지 않게 살이 좀 쪄 있고 특히 그 큰 소들이 먹는 숙성 비육 사료를 좋아해요. 비육 그렇죠. 맛있잖아요. 왜 맛있을까요? 거기에 탄수화물도 좀 있고. 그렇죠. 원래 얘네는 기본적으로 약간 육식 동물이고 탄수화물 같은 거 먹으면 지방질 먹으면 다 지방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배고파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채워줘서 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네. 어느 쪽으로 할래? 뒷발에서 할래? 앞발에서.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 아이들에겐 좋은 환경이지만 아무래도 질병의 위험도가 높은데요. 다행히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검사해봤더니 다행히 심장 사상충이 없었다면서요. 그래서 저 이거는 약간 천운인 게 원래 심장 사상충 걸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 있으면 목이 많죠? 네, 목이 많아요. 네, 목이 많고 그리고 얘네는 실내에 산다기 실내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지금 약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겠네요. 안 된다. 네. 네. 꾸준하게 챙겨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심장사상충 약은 대부분의 기본적인 이 구충이 돼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먹거나 발라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똥 먹는 애들 걱정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축사에 사는 리트리버 가족을 위한 설샘표 맞춤 솔루션. 준비하는 거야? 어? 맞아? 모카야? 때마침 소밥 주는 시간인데요. 야, 너 이걸 많이 먹어가지고 살찐 거구나. 얘 색깔도 소랑 똑같아가지고 진짜 소가 되려고. 모카가 좋아하는 사료도 체크해 봅니다. 펠릿으로 돼 있어가지고 막 냄새가 그렇게 막 나진 않대. 아 근데 뭔가 되게 예 네. 그리고 고소한 냄새 막 나고. 뒤에 한번 봐야지. 이런 거 저는 보는 걸 되게. 성분도 놓치지 않는 척척 박사 설쌤. 진단 나왔나요? 얘네는 섬유질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저런 몸매를 가지게 된 거에 그리고 사실 아직은 어려서 모르지만 저렇게 걷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뒤뚱뒤뚱.
너무 뒤뚱뒤뚱 걷죠. 유전적으로 관절이 약한 리트리버. 모카야 진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얘는 사실은 몸매로 보면 진짜 이상적인데 자기는 배고프니까 응아를 먹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한번 바꿔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카한테 맞는 사료를 가져왔거든요. 네. 특히 어렸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피 전용 사료를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장기에는 뼈가 미친 듯이 자라니까. 네. 그게 잘못되면 뼈의 성장에 영향을 주면서 관절이나 이런 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이 또 필요한 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2개월에서 15개월 아이가 먹는데 성견이 됐을 때 몸무게가 26에서 44kg 정도 되는 대형견 퍼피들이 먹는 사료예요. 네. 언제까지 가장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냐? 6개월까지. 아, 6개월까지요. 그렇죠. 그 뒤로는 줄어들죠. 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양분이 엄청 많이 필요할 텐데 하루 두 번 먹고 그리고 사료도 조금 그냥 먹고. 전 연령용 사료로 먹다 보니까 애가 자꾸 저걸 먹는 거예요. 네. 제가 장담하는데 이걸 더 맛있게 먹을 거예요. 네. 이걸 충분히 줬을 때 저거 먹는 것도 줄어들 거거든요. 아. 지금 이렇게 얌전히 잘했을 때 옳지 하고 그냥 하나씩 이런 것도 사람이랑 뭔가 안 해봤어. 자 옳지. 지금 안 자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강아지들은 사료를 갖고 교육을 해도 돼요. 워낙 식욕이 좋고 자꾸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간식을 안 쓰고 이걸 써도 돼요. 먹어. 우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해. 우리 모카 천재다 천재. 으짜, 아유 뭐, 아유 이놈 새끼 묵은 거 봐. 자, 내 칼 한 번만 잡아주세요. 네. 네. 목에다 발라주면. 꾸준한 예방은 보호자도 아이들도 행복해지는 지름길. 이렇게 가르마를 타고. 네. 발라주면 돼요. 그러면 한 달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몸 전체에 있는 진드기가 다 죽는 네. 거예요? 네, 다 죽어요. 이게 피하로 흡수가 돼서 전신으로 다 퍼져요. 지금 이제 당분간 쓰다듬지만 않으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 약까지 먹는지 한번 봐야지. 그냥 먹네? 먹었어요. 아니야? 아니나?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강제로 강제 급여를 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넣고 코에다가 바르면 먹어요. 먹었다. 먹었다. 네. 먹었다. 자, 다음은 아름이 차례. 한번 발라 보시겠어요? 네. 대륙 털보다는 네. 피부에 근데 맞아요. 거의 다 흡수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때요? 참 쉽죠? 한번 해보세요. 그냥은 안 먹겠죠? 그냥은 안 먹을 거예요. 삼켜. 아니 안 삼켜. 이럴 때 아니면 또 하나의 팁. 입을 다물게 하고 코에다가 바람을 넣어요. 아 바람이요? 삼켰어요. 설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자는 환경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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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크기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높이가 1500 정도 올라오고요. 네. 거의 성인 남성 눈높이 정도 네. 올라온다고 보시면 강아지들은 애지가 나면 못 넘어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설치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름이, 모카 그리고 다우미까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생활했던 가족. 한 곳에 있대 공간을 나눠주기로 했는데요. 설쌤과 보호자도 발을 걷었습니다. 모카에게도 드디어 집이 생기는 거죠? 오, 좋겠다, 모카. 에너지 넘치는 아름이 다우미 가족의 탈출을 막기 위해 안전은 최우선. 견고하고 튼튼한 펜스 설치가 필수잖아요.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일단 이 공구리 양생 기간은 4일에서 한 5일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사람이 건들거나 아니면 동물을 넣어가지고 펜스가 밀어지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수평이 안 맞거나 넘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공구리가 다 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견고하게 만들기가 나중에 막 문도 그쵸. 무너져 내리고 그쵸. 이런 경우 많은데 더 튼튼하게 해드리려고 네. 더 꼼꼼히 신경 썼습니다. 오늘 너무 네. 꼼꼼하게 잘 만들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아이들의 공간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채널
고정! 약간 이렇게 공간이 생긴 걸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행복해요. 모카가 축사가 집이었는데 이제 따로 모카만의 공간이 생겨가지고 지금 모카도 지금 엄청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배 어떡할 거야? 모카야, 이제 너 축사 말고 너만의 집이 생겼어. 어때? 좋아? 아직은 소들이랑 헤어지고 모카, 싶지 좋아? 않아요. 새 집에서의 좋아. 생활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움을 위한 솔루션, 리콜 교육입니다. 리콜 교육이 안 된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지금 사람도 없고 하니까 여기서 긴 줄을 이용해서 한번 조금 연습을 해볼까. 다우미를 부를 거예요. 다우미가 살짝만 쳐다봐도 줄 거예요. 안 와도 돼요. 다 올 때까지 안 기다려도 돼요. 보세요. 다움, 다움, 다우마. 옳지. 자, 처음에는 다 오는 게 아니라 쳐다만 봐도 옳지라고 얘기하고 주는 거예요. 만약에 말 안 들면 줄로 살짝 심어주는 거예요. 다우마, 옳지. 2단계까지는 쉽게 통과. 심화학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우미와의 거리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좀 멀어졌을 때 부르고 오면 바로 보상해 줄 거예요. 그렇다고 다우마,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다음! 다우마! 다음! 지금 뭐 놀고 싶은 게 너무 커요.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계속 얘네가 풀기 전에 부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 풀어서 만족하기 전에 자꾸 부르니까 안 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우선 괜찮으면 조금은 기다려봐도 돼요. 다음! 다음! 옳지! 다 왔을 때 칭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쳐다만 봐도 칭찬. 쳐다만 봐도 나 너한테 줄 거야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나중에는 다 왔을 때 주면 돼요. 지금은 칭찬을 해서 올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설쌤이 알려준 대로 보호자도 리콜 교육에 도전. 이미 간식 맛에 중독된 다음이 이대로 훈련이 가능할까요? 교육에서 단호함은 필수! 그렇죠! 첫 단계는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빠한테 불려가는 게 이름 불려서 쫓아갔을 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재밌어야 돼요. 오늘 만나 뵈니까 아이들의 표정이 좋았거든요.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더 행복하게 해주려면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들, 환경관리나 영양관리나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교육들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걱정됐었는데 선생님이 딱 조언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애들은 이렇게 키우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한 아이들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축사 때문에 바쁘신데 그런 시간이 돼요? 그래도 애들이 유일한 저의 친구라 보니까 저의 유일한 친구랑 행복하게 회원을 사야 돼요. 앞으로도 아빠의 사랑 듬뿍 받고 지금처럼 아름다움으로 빛나길 바래. 다음 아름아.